처음에는 생년월일까지는 넣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넣지 않고 성함만 딱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사실 예약자분 손님 오시기 전에 뭐 초 키거나 향 피우거나 할 때도 이렇게 와우. 나올 때도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꼬대기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굉장히 또 이제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 신내림 이제 이 무속의 길을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이제 30일 정도 됐습니다. 한 달 정도? 네. 어떻게 보면 애동제자 선생님이시네요. 네. 그렇죠. 사실 그만큼 이제 애동제자시면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많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좀 그거에 기대에 부응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 시간 주제는 선생님, 네. 꼬대기 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신점이란 어떤 것인지 그냥 딱 선생님답게 제 생각을 하지 않고 네. 그냥 나오는 대로 보는 게 신점인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생각을 비우고 네. 머릿속을 비우고 네.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뱉어드리는 게 네. 그게 신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생년월일 정말 필요 없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아예 필요 없나요? 네. 진짜 한 번도 넣으신 적 없나요?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네.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. 좀 쉽게 이제 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생년월일까지는 넣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넣지 않고 성함만 딱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사실 예약자분 손님 오시기 전에 뭐 초 키거나 향 피우거나 할 때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. 아,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문하기 전에 사실 네. 예약을 네.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때 이미 점사가 어느 정도? 네, 예약 받으면서도 막 이렇게 두두두두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적어놓거나 하진 않고 이제 네.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려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네. 이제 미리 점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네. 쭉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적어드려서 말씀을 해드리고 네.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말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기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사실 이미 점사는 오시기 전에 나오기는 하는데 네. 들어오시면서도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. 오. 네. 말이 나옵니다.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. 뭐 그렇다고 손님한테 막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. 필요한 거는 바로 탁 얘기를 해드릴 때도 있고 오. 보통은 이제 앉아서 조금 차분하게 저는 좀 보는 편이어서 네.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처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생년월일 절대 안 받으실 건가요? 아, 저 그냥 점만 본다고 하면 안 받아도 나와요. 오. 근데 뭐 이제 일을 할 때 치성이나 뭐 붓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네.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생년월일을 넣기는 하지만 네. 제가 점을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진짜죠? 근데 점사에 자신이 진짜 있으신가요? 점에?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. 점 보는 것 자체가 네네네. 겁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엄마,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되게 많이 연습을 엄청 시켜주셨거든요. 네. 너무 겁을 내니까 네. 그래서 일 끝나고 오셔서 막 피곤하신데도 막 세 명씩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네. 제가 점을 이렇게 보고 검사를 이제 받는 네. 그런 식으로 훈련을 좀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았어요. 지금은 잡았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시청자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길. 네, 그럼요.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오케이.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거짓된 정보는 그럼요. 큰일 나요. 저 혼나요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혼난다는 거. 네, 그래서 거짓된 정보를 이제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. 네. 그래서 정말 좀 좋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?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